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 드디어 2월 1일 대망의 슈퍼블룸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슈퍼블룸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사막지대에 20년 전에, 15년 전에 떨어졌었는데 전혀 개화하지 않다가 천재지변을 통해서 홍수가 난다거나 산불이 난다거나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씨앗들이 살아나서 사막에 아름다운 꽃밭을 이루는 현상. 캘리포니아에서도 일어났고 사해바다에서도 일어난.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슈퍼블룸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월 1일부터 하는 그 새벽 기도를 슈퍼블룸 새벽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심어놨던 씨앗들이 마치 캘리포니아에서 슈퍼블룸했던 것처럼, 사해바다에서 슈퍼블룸했던 것처럼, 기도가 살아나고, 기도가 응답받고,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회는 첫 번째로 부흥의 우물을 파야 된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다른 나라에 없었던 새벽 기도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평양에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길손주 목사님에 의해서 새벽 기도회가 생겨났는데 그 새벽 기도회는 한국 교회를 성장시켰고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새벽 기도가 대단히 약해졌는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벽 기도의 영성,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시 살리는 그 일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부흥 개혁 기도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새벽 기도의 유산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회는 말씀 예언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침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단지 성경에 관한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오늘날에 어떻게 예언적으로 선포되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했던 예수님처럼 단지 우리가 그 성경 안에 갖춰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영이요 생명이요 능력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생명 예언 말씀으로 이 예배를 인도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방통행의 기도회가 아니라 쌍방통행의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올려놓고 또 여러분이 어떤 병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말씀을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을 향하여서 예언도 하고 그리고 치유도 하고 축사도 하고 돌파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분들에게 선포하는 쌍방통행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제 2월 1일 날부터 하는 이 슈퍼블룸 기도회는 한국교회 새벽을 다시 깨우게 될 것입니다. 내 영광아 다시 깰지어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